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 여주에 위치한 노지로 캠핑을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노지로 캠핑을 왔는데 제가 노지에서는 캠핑을 한 번씩 하지만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지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블루에티에서 파워뱅크 제품 제공을 해주셔서 들고 바로 제가 오고 싶던 노지에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한적하고 좋아요. 노지는 이렇게 진짜 잘만 찾으면 조용하고 한적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 노지에서 캠핑을 하면서 파워뱅크를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캠핑 시 파워뱅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제 캠니니들은 파워뱅크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파워뱅크에 대한 설명도 쉽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더우니까 얼른 피칭을 시작해볼게요. 높이 목마르지? 물 마셔. 배야 좀 쉬어. 좀 쉬어, 알겠지? 여러분도 오늘은 이렇게 아주아주 거대한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텐트가 제가 겨울쯤에 진짜 한창 개미지옥에 빠져있을 때 그 와디즈에서 펀딩해가지고 산 건데 이제 왔어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원터치 텐트인데 크기가 엄청 크죠? 저는 원터치 텐트는 동그란 팝업 텐트밖에 안 써봤는데 이런 원터치 텐트는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오늘 또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원터치 텐트로 자꾸 가지고 나오게 돼요. 이제 얼른 피칭을 해볼게요. 시원해. 와, 선풍기만 틀었는데 진짜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더워지는 날에 캠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 파워뱅크. 파워뱅크가 사실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오토캠핑에서 굳이 파워뱅크가 필요할까? 하고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파워뱅크는 캠핑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전기가 없는 노지에서도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오토캠핑장이 각 사이트마다 전력이 600W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파워뱅크 하나면 600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노지 캠핑이나 낚시, 피크닉, 차박, 그리고 오토캠핑 어디에서나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자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블루에티 2270 올인원 파워뱅크로, 블루에티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블루에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세계 3대 에너지 저장 회사 중 하나로 전 세계 70여 개 국가로 수출 인증을 받을 만큼 검증된 브랜드라고 해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716와트로 완충해서 가면 1박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무게는 9.7kg로 여자들도 무리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고요. 인산철 배터리로 만들어져서 수명이 매우 길고 발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세로 8.7인치, 가로 12.6인치로 용량에 비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파워뱅크 본체와 충전 어댑터, 차량용 충전 케이블, 태양광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본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인풋, DC 아웃풋, AC 아웃풋, LCD 스크린, LED 램프로 쉽게 말해서 인풋은 이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입력부, DC 아웃풋은 12V나 휴대폰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출력부, 이렇게 USB-C 포트, USB-A 포트, DC 단자, 시거 소켓으로 되어 있고 AC 아웃풋은 220V를 출력해주는 출력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220V 코드 두 개에 인버터 1000W급이 내장되어 있어서 노트북, TV, 캠핑용 미니 냉장고, 캠핑용 인덕션, 심지어 캠핑용 미니 전자레인지까지 캠핑용 소형 가전제품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각의 출력 단자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LCD 스크린에 배터리 잔량이 나와 있고 인풋과 아웃풋을 몇 와트씩 사용하고 있는지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LED 램프는 이렇게 한번 키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SOS 신호까지 들어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객의 편의성과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는 점. 심지어 무선 충전인데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안드로이드 폰 무선 충전도 굉장히 잘 되고 아이폰 충전 시에는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열을 식혔으니까 뭘 좀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크로플 구워 먹을 거예요. 하나는 시나몬이랑 설탕 바르고 하나는 제티 초코 크로플 만들 거예요. 와, 완전 맛있게 잘 된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이번엔 초코 크로플. 초코가 조금 더 바삭하게 된 것 같아요.
근육은 너무 더워서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닫아버렸어요. 유피야, 맛있어. 여러분, 이제 해가 살짝 지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산책 갈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여기 너무 땡볕이라서. 아, 그나마 나무 그늘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이제 해가 약간 졌으니까 오피랑 산책 좀 하러 가려고요. 나가자. 나가. 이제 해가 져서 밖이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 오늘 저녁은 매운 팔당오징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야채를 썰어 줄 거예요. 양배추도 파도.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캡사이신 가루, 만들었던 양념장을 부어줄게요. 오늘은 요 진로 팩소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항상 소주를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남기려고 이렇게 작은 팩소주 가지고 왔어요. 캡사이신을 조금 더 넣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밥을 좀 볶아보려고요. 와,
역시 밥이야.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오늘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안 깔고는 못 잡니다. 이 잭은 이렇게 12볼트 잭인데 제가 노지로 와가지고 이거 12볼트 잭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12볼트 소켓이 있어가지고 12V로 쓰면 전기를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12V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노트북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캠핑을 다니면서 편집 작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노지인데도 이 파워뱅크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연결을. 저처럼 이렇게 캠핑 와서도 가끔씩 업무를 보시거나 그리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워뱅크 하나 가지고 다니면 진짜 배터리 걱정 없이 팡팡 써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굉장히 피곤해서 얼른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자고 내일 봐요. 안녕.
저는 어제 진짜 편하게 잘 잤어요. 어제는 사실 저녁에는 좀 쌀쌀했거든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가지고 전기장판이 없으면 좀 춥단 말이에요. 근데 노지에서도 파워뱅크 덕분에 전기를 사용해서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제 우피 아침을 주고 저도 아침을 좀 먹을게요. 밥 먹을까? 응? 멀티쿠커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불까지 쓰면 그 열기 때문에 더 덥거든요. 근데 이런 멀티쿠커로 요리를 하면 열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 틀었는데 진짜 시원해요. 진짜 선풍기 없이 어떻게 살지? 아, 대참사. 뚜껑 떨어져가지고 뚜껑 잡으려다가 쏟아버렸어. 여러분,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선풍기도 돌리고 와플도 만들어 먹고 휴대폰 충전이랑 노트북 충전이랑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진짜 전기를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20%가 남아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전기를 다 쓰게 되면 태양광 패널 충전이나 자동차 충전으로 충전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걱정 없이 캠핑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노지로 오면은 입실 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늦게 가도 상관없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아요. 이게 노지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강아지 추르인데 고양이 추르는 봤는데 강아지 추르는 처음 봐가지고 우피 한번 줘보려고 사봤어요. 너무 귀엽다. 추르는 개나 고양이나 다 좋아하나 봐. 사람 추르는 안 나오나? 제게 여러분, 이제 해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기가 노지라서 계속 오랫동안 있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더워지면 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얼른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